네, 리브 샌드박스가 귀중한 첫 승을 올렸습니다. 오늘 승리의 주역 프린트 선수, 에포트 선수 만나볼게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밀었던 첫 승을 드디어 거뒀습니다. 특히 베인으로 POG까지 받았는데요. 승리 소감 들어볼게요. 프린트 선수. 아, 네. 일단 첫 승 해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1세트 이겼을 때도 농심전 이겼을 때랑 비슷하게 역전패 당하지 않게 다들 긴장 잘하면서 콜리 열심히 하고 잘해줘서 기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끝까지 했던 집중력이 빛났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에포트 선수는 오늘 2세트 따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경기 직전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해진 모습인데요. 승리 소감 들어볼게요. 저희가 연패 중이어서 꼭 승리하고 싶었는데 승리해서 다행이고요. 좀 오랜만에 이렇게 좀 팬분들 앞에서 인터뷰 이런 자리를 갖게 되니까 되게 떨리네요, 지금 일단. 굉장히 안 떨려 보이는 모습인데 떨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즌 초반 연패가 길어지면 심리적 부담감도 커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선수단이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프린스 선수? 처음에 저희가 이제 나중에 대진에 비해 가지고 낮은 순위권 팀들을 상대하는데 많이 져가지고 우리 이번에도 지면 진짜 안 된다, 그래도 이겨야겠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자, 이런 분위기로 했던 것 같아요. 좀 의지를 다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첫 주차 돌아보면 그러면 리브 샌드박스에게 가장 필요했던 점은 뭐라고 생각했나요, 에포트 선수? 저희가 이제 뭐 어느 한 플레이에 집중을 해서 하면 그 플레이는 이제 곧잘 하는데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자꾸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좀 집중력을 좀 계속 갖고, 네, 다음 상황 계속 보는 읽는 능력 그런 걸 좀 많이 키웠어야 했고 잘 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늘은 그 집중력이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네. 자, 1세트 프린스 선수가 정말 비장한 표정으로 베인을 픽하더라고요. 물론 이즈 상대로 베인이 좋기는 하지만 또 유독 자신감 있게 꺼낼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 카메라를 못 봐가지고 이제 비장한 표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연습 과정에서 이제 한두 번 각이 나왔는데 이제 나쁘지 않아가지고 썼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포트 선수는 지켜보면서 프린스 선수의 베인 믿고 있었나요? 네, 프린스 선수가 되게 캐리력 있는 원딜을 굉장히 잘 다뤄서 항상 믿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믿음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인의 템트리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루난을 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이제 저는 이제 그 베인의 꽃을 할 수 있는 유령 무기를 가고 싶었는데, 네, 이제 코치님이 라인 클리어가 너무 느리다, 루난이 네,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가봤는데 실제로 게임에서 엄청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그 템트리를 채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좀 상황이 괜찮으면 쓸 것 같나요? 웬만하면은 채용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중후반 가서는 또 소호천사를 팔고 이어서 피바라기를 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루난의 허리케인 효과가 이제 피읍템이랑 굉장히 잘 맞는데 이제 무한의 대검도 구인수를 올렸기 때문에 갈 수 없어가지고 이제 코어가 딱 나오기 때문에 가인 팔고 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그런 템트리 선택이 빛을 툭툭히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게 또 베인 왕자님 조합이었잖아요. 그래서 팀원들이 굉장히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초중반에는 힘을 쓰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도 나왔거든요. 확실히 마지막에 한번 기회가 오면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나요? 언제든지 한타를 잘하면은 저희가 이길만 하다, 그런 콜이 계속 오갔던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만 서로 목표 정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드라인에서 한타 한 번으로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 승리를 가져온 이후에 페이트 선수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페이트 선수한테 얘기했다기보다는 이제 왜 아무도 나 잘했냐고 말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할 거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페이트 선수가. 네. 항상 뭐 그런 고양이 같은 매력 있는 친구라, 예. 네. 그런 겁니다. 아, 또 그게 페이트 선수의 츤데레 같은 매력인 것 같고. 에포트 선수 왜 반응 안 해줬어요? 저요? 저는 빨리 다음 경기 깔끔하게 끝낼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 또 앞을 내다보고 있었군요. 그럼 지금 칭찬 한번 해줄까요? 네. 오늘 너무 잘해줬고요.
다음에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게임에서도 해줬어요, 나중에.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말씀해주셨던 대로 이제 1세트 끝나고 2세트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잖아요. 확실히 2세트는 훨씬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떤 피드백이 오갔을까요, 에포트 선수? 이제 한타 할 때 좀 더 집중하자? 네, 이런 피드백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에포트 선수의 쓰레쉬의 활약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사실 스킬샷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면서 좀 오늘 컨디션 남다르다 하고 느꼈을까요? 이제 첫 번째 경기를 승리하고 나서 좀 첫 번째 경기 때 원래 긴장이 오늘은 되게 많이 되더라고, 이상하게. 네. 그랬는데 첫 번째 경기 이기고 나서 좀 긴장 다 풀리고 2세트 때 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잘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렇게 POG 영상 보면서 어떻게 한 번밖에 안 죽었어요 하니까 그러게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좀 예상 외의 활약이었나요? 이제 뭐 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의미 있는 데스면 괜찮은데 오늘은 네, 또 그 의미 있는 데스마저 내주지 않고 잘 킬만 잘 딴 것 같아서 좋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포트 선수의 콜이 어떻게 보면은 매 경기마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다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는데 팀원 입장으로서 에포트 선수의 콜 어떤가요? 이게 상호의 그 상호 각이 있어요. 상호만 볼 수 있는 각이 있는데 이제 특히 게임 끝날 때는 이제 웬만하면 맞고요. 이제 인게임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안 맞을 때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재밌게 웃으면서 보는 것 같아요. 에포트 선수만이 할 수 있는 콜들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지난 스프링 2라운드부터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제 서머 호흡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포트 선수? 스프링 때보다 발전했다고 느끼고 있고요. 근데 아직 이제 연습 때만큼 100% 나온 것 같진 않아서 대회 때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프린스 선수는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생각까지 공유하는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T1을 만납니다. 각오 들어볼게요. 먼저 프린스 선수. T1 바텀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T1 요즘에 기세가 무섭던데 저희도 이제 기세 탔기 때문에 절대 밀리지 않고 잘할 자신 있습니다. 네, 흐름을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에포트 선수도 팀 첫 승의 인터뷰 주인공이 됐잖아요. 앞으로의 각오와 또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 첫 승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 다음 T1전 또 잘 준비해서 이기고 이 인터뷰 자리 계속해서 모습 비출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팬분들께 한마디 시원하게 해주시죠. 네, 다음 경기도 POG 받으면서 캐리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대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많이 많이 승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